그린볼이야. 파도 작은데 여기 파도 괜찮아. 한 2, 3% 정도 나오는 것 같아. 재밌겠다 오늘. 와, 파도가 온다. 아, 그리고 이 오늘 진짜 구름, 태양, 바다 진짜 예쁘다 여기. 장관장. 오늘 힘이 진짜 많아요. 먹을 거 들고 있으면 엄청 지켜보고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원숭이. 되게 신기했어. 이게 포카리 이렇게 뚜껑을 직접 따더라고요. 등짝.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많이 타고 있네요. 티셔츠를 갖고 올걸. 25도에 발라야 돼, 햇빛이 강할 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의 장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장척을 장척. 아, 난 발리 먹으면은 꼭 수도꼭지가 틀어진다 이게. 그리고 딱 틀면 내 관략근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는 게 신기해 발리와서 항상. 아, 그러지 마. 오빠 저번에 브라와 같이 갔을 때 싸고 오겠습니다.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 물이 쭉쭉 나와. 아, 아니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마려운데 그냥 들어가서 할까 이러는데. 아, 집에 가지 마. 아니 바다 안에서 틀면은 어떡해요. 참 그거는 우리 다 같이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화장실 가면 내가 빠져버리잖아. 그러니까 또 살짝 엉덩이 까는 거 본 것 같아. 근데 살짝 내릴 수 있잖아 이게 다. 좀 마려우면 살짝 내려다 이건 아니 진짜 실례다 싶어서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럼 다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 좀 시크릿 포인트 같은 데 가면 샤워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잖아. 이제 물에서 너무 마려운 거야. 그 재빠르게 나오지. 그래도 재빠르게 나와서 싸고 닦을 게 없잖아. 다시 그냥 들어와 입고. 덕다이브 한번 꽂으면은 비데가 깨끗해져. 정말로 다들 그런 경우 형 없어? 저는 절대 없어요. 저는 진짜 완전 없어요? 깨끗하니까. 아니 화장실이 없는데 어떻게? 진짜 없어요. 아니 미리 해결하고 가죠. 어디서? 속을 갈게. 아 그래서 아침을 안 먹어. 그러면 진짜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용무가 급하면 그냥 보드 들고 들어가서 엉덩이 누가 데리고 와요? 아니 얘기 못 들었어 진짜? 아니 그런 사람들이 늘 할 때 주는 팁이 있어. 뭐 어떻게? 어? 일단 커런트를 잘 읽어야 돼. 커런트를 잘못 하다가 자기의 용무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커런트를 잘못 따면 아 진짜 횡조리 생기면은 그 큰일 나겠네. 계속 돌겠네 내 뒤로. 힘줬는데 앞으로 둥둥둥둥둥둥. 아이씨 내 뒤로 힘줬는데 앞으로 둥둥둥둥둥. 끔찍해 진짜. 커런트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엉덩이를 놓고 뒤처리 내려서 비철이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지. 네. 그랬더니 왼손. 비철이는 왼손. 형 너무 오른손은 거들뿐. 저는 웬만하면 웨스트 안에 안 하는데 왜냐면 저는 웨스트를 되게 좋은 걸 입어요. 네. 그래서 일단 물이 들어오면 물이 잘 나가질 않아. 왜 웨스트라고 하는지 알아? 이게 다 이렇게 젖잖아. 네. 젖어서 웨스트라고 하는 거야. 드라이슛은 안 젖으니까 드라이슛이라고 하는 거지. 퍼지면서 젖잖아. 그치 쫙 퍼지면서 근데 퍼지면서. 우와 그게 너무 생각만 해도 세상 깨끗한 사람 여기 있네. 그럼 진짜 매수도 어떻게 할까? 버릴 거야? 아니 한번 싸면 버려야 돼 매수들을? 아니 너무 더럽잖아 그냥 무슨 진짜 보드숏이라며. 이해해. 이해. 보드숏은 그런 보드숏은 오케이. 발리에서 하지만 자주... 매수는 그건 진짜 안 좋아. 발리에서 자주 한다 그래서 오줌을 많이 싼다. 형은? 오줌쟁이다. 오줌쟁이.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포인트는 그나마 식당이나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허름한 뭐 거의 없는 곳에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휴지는 꼭 챙겨야 되고 휴지는 그리고 주변 주유소 위치가 좋아. 아 무슨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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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꿀팁 주유소 맞아요. 저는 근데 일어나자마자 모닝 나를 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정말. 파파야나 연과 같은 거 먹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 바로 신나요. 꿀팁이네. 근데 나 같은 장 틀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그거 용봐 용봐. 순간적으로 막 척척척. 아 진짜 오늘 얘 옆에 가지 마. 오늘 또 하필 그린볼이야. 화장실이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갈 수가 없어. 올라가다가 씨. 진짜 10전에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진짜. 아 내가 안 끊었어. 지은이가 끊었어. 지은이가 끊었어. 상태야 지은이가. 너 내려서 명상 좀 하고 와. 땅감은 어쩌지 하고 왔는데 진짜 차트를 그대로 봤네요. 진짜 파도 좋네요. 파도도 좋고 날씨도 너무 좋고 중간에 한번 비도 내렸는데 비 살짝 맞으면서 라인으로 떠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전반적으로 오늘 서핑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파도 완전 재밌었어요. 되게 날씨도 좋고 글라시한 파도 힘 좋게 들어와서 재밌게 탄 것 같아요. 이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많이 멈출 것 같아요. 힘들어서 파도는 진짜 좋았는데 피크 경쟁에서 너무 많이 져가지고 많이 못 잡았었어요. 계단은 네, 보드 좀 들어주실래요? 나 진짜 못 올라가겠어. 너무 힘들어.
파도 컨디션은 파도가 좀 사이즈가 많이 작긴 하지만은 뭐 작은 대로도 또 재밌는 맛이 있으니까는 저희 그 설명 중 윤호 쌤의 그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윤호 쌤 못지않은 설명충이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많이 작긴 하지만은 뭐 작은 대로도 재밌는 맛이 있으니까는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